세월은 살같이 흘러 나이 벌써 60대, 70대, 80대가 되어 몸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노년에 명심해야 할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보시고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꼭 명심해야 할 글. 나이가 들면 반드시 다섯 곳을 가까이 하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첫째,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 혈압, 당뇨, 고지혈은 내 스스로 다니며 치료해야 하고. 둘째, 식당이 가까워야 더러더러 사 먹을 수 있고. 셋째, 은행이 가까워야 알량한 돈 내가 다니며 관리할 수 있고. 넷째, 지하철이 가까워야 공짜차 타고 여행이나 먼 거리 갈 수 있고. 다섯째, 이왕이면 자식도 가까이 있어야 위급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과 별장이 좋다지만 그것도 50대 초에서 60대 초 이야기. 65세 넘어가면 모두 헛소리이고 도시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별장, 전원주택, 애인 있다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관리가 어렵다 한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네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고독고. 고독의 고통은 혼자 노는 연습이지만 가까운 친구 몇 명은 두어라. 무위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고통이니 정할 것 없으면 걷기라도 열심히 해라. 빈고. 갈수록 가난해짐도 고통이니 살날들 만큼은 묶어두어라. 병고. 드디어 병고로서 세상을 마감하지만 열심히 고쳐가며 살자. 명은 하늘에, 몸은 의사에 맡기며 살자. 우리 시대는 부부 중 먼저 가는 사람은 한쪽 배우자가 보살펴주고 자기 차례가 오면 자식이 보내기 전에 스스로 요양원으로 죽으러 가야 한다. 옷은 대충 입더라도 잘 걷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운동화는 비싼 거로 신자. 늙어서 최후에는 넘어져 대퇴골절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차 운전도 80세가 넘으면 하지 마라. 내 몸 운전도 잘 못하며 자동차 핸들을 미리 꺾고 늦게 꺾다 보면 남의 가게로 들어가고 인도로 돌진해서 큰 사고를 낸다. 1년에 수십 건씩 발생. 특히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보면 대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사기 당하여 돈 잃고 몸 망가져 입산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이제 돈 버는 게 기술이라면 돈 지키는 게 예술이다. 예술을 통해서 알량한 돈을 지켜라. 자식도 친척도 예외가 아니니 정신 차려라. 이마에 사기꾼이라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다. 오직 여섯 가지 덕목을 지키라. 첫째 건강, 둘째 배우자 건강, 셋째 재산 지키기, 넷째 소일거리 일, 그리고 걷기, 다섯째 친구 만나, 수다, 고민, 식사와 농담을 하며 중요, 여섯째 취미로 골프, 당구, 요리, 서예, 그림을 배워라.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 배열로 이끈 우리 세대의 산업 전사들이여 고생 많았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위 글은 노년 전문가들의 제안이니 모두 숙지해서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잘 살아 우리 시대의 애환을 추억하며 웃으면서 열심히 삽시다. 오늘도 파이팅. 좋은 글.